네, 이동주입니다. 안만수 씨, 찾았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스위스에서 조부님이 보낸 전세기를 타고 스위스로 갔답니다. 네? 아니, 그럼 그동안은 어디에? 그건 경찰도 모르더라고요. 아마 다쳐서 어디선가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스위스에서 보낸 전세기에 의료진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연락을 못할 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디 있는지 알게 돼서. 네. 아, 조금 전에 경수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럭키라고 안만수 신봉 말입니다. 네. 이틀 전부터 스위스에서 실종 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아마 홍콩에서 스위스로 갔었던 모양이에요. 네. 안만수 주변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만수 씨가 전세기를 타고 스위스를요? 네. 사고로 많이 다쳤다나 봐요. 전세기에 의료진이 타고 있을 정도니까 가벼운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혹시 안만수 씨 조부님 연락처 모르세요? 네. 워낙 자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가족이라고는 조부님 한 분인데 요양 중이라고만 들었어요. 저는 조부님하고 인사도 못 나눈 사이고요. 네. 그래도 안만수 씨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겠어요. 조부님 옆에 계시니까. 엄마가 문제네요. 그러게요.